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살펴보고 무엇이나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코스피가 바닥을 잡고 그저 12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이틀째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받고 나가고 조정받고 나가고 이런 모습을 반복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조정받고 나가고 조정받고 나갈 상황으로 이제 왔죠. 자, 이것이 저 종목을 보면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았는데요. 그죠? 외인들은 팔았는데 오늘 24일이죠. 외인들은 팔았는데 코스닥만 샀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연기금이 계속해서 금융 투자하고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면서 그때도 불구하고 워낙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주는 바람에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별 현황을 봐도 연기금은 뭐 계속해서 거래소를 연일 사고 있습니다. 지수를 상당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가야 될지, 연기금이 사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그냥 전체적으로 아직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팔구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두 가지 오늘은 대표적인 뉴스가 어제여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어제 이미 제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과 앱티브 자율주행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앱티브와 합작 법인을 50대 50으로 일단 자율자동차 2022년까지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상용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세종시에다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면서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차를 부르면 자율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더 하나는 뭐냐면 2024년까지는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차 상용화하겠다. 원래 지난번에 그 현대모비스 증축 현장에 충주에서 뭐죠? 수소차 로드맵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기자가 질문할 때 2026년까지 완전 자율화를 가정하겠다. 완전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앱티브하고 합작업이면서 어쨌든 2년을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래서 2020년까지는 완전한 자동차를 가면서 좋은 일을 벌어질 것으로 보고요. 제가 먼저 팁을 드린 것처럼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파업을 안 하기로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6천억에 대한 현대차 수혜,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효과로 인해서 일본 차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현대차를 상승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승을 가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또 수소차와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수소차도 반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차의 대장의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 또 그것이 현대차의 부품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또 하나, 수소차와 관련돼서 또 나간다 그러니까 수소차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잠깐 볼게요. 뉴로스라든지, 그죠? 또 미코라든지 이런 것이 강하게 나가고요.
물론 일진다이아도 오늘은 나갔지만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풍국주정도 나갔지만 특히 미꼬하고 뉴로스가 강하게 올라가서 상당히 예,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 EM코리아도 이제는 뭔가가 예, 서서히 예, 상승의 저기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수소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소차 부품들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 중국 기업의 그 LCD 라인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의 BOE 기업 예, 디스플레이 LCD를 거의 이제 워낙 생산량을 늘리고 중국 등 기업들이 특히 BOE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LCD 생산 라인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는 뭐 디스플레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LCD 생산을 줄이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화되면서 무슨 일을 벌리냐면 이제 LCD 라인을 줄이고 없애버리고 아산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하면서 LCD 라인 대신에 QD OLED 라인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래서 뭐 5천 명? 5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잠깐만요. 5만 명인가? 이제 추가 뭐죠? 고용 효과를 가져 5만 명 이상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QD OLED로 교체를 해서 이제 선점해서 중국의 LCD의 그 생산 시설 확충으로 인한 손실을 갖다가 이쪽으로 올인하겠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지난번에 몇 종가요? 4종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OLED도 역시 생산 그 인원 감축을 하면서 LCD 대신에 이제 OLED로 올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OLED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은 거기다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OLED 대표 종목이 뭘지 그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못 가요. 오늘 좀 올라갔나요? 예. 그 종목을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SFA 오늘 못 올라갔죠. 많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갈 때가 그때가 이때 문제가 있었죠. 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또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예, 또 가겠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 가면 OLED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죠? 예, 이래서 그것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 다음에 SFA만 있나요? 예, 원익 IPS도 OLED를 갖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건 특히 합작회사죠. 어디하고 합작회사죠? 예,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HB 테크놀로지도 역시 OLED 종목인데요. 이름을 바꿨나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HB. 아니죠? 깜짝 놀랐네요. 자, 이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수소차들이 강하게 나갔고요. 또다시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방법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에 수혜받을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의 LG 디스플레이에 지난번 합작으로 OLED
소형 OLED를 합작 6,400억을 투자하면서 소형 OLED를 만들어서 이번에 애플에 납품하는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아직은 좀 힘들다.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산 라인을 늘려도 LG 디스플레이 예, 아직은 뭐 추세 전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기 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이제 미북 그 이제 당연히 그 수혜주로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당연히 대북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생겼죠. 뭐 부산에서 11월 달에 한다 아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에 아세안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요. 그건 우리는 정확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아마 수혜주가 좀 더 그럼 2, 3주 동안은 일단 미리 조율을 하고 그렇죠? 어떤 것으로 스몰 딜을 할지 아니면 빅 딜을 할지는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지난번에 제시해서 볼턴까지 해임시키면서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어쨌든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당분간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시면 좋겠고요. 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사진이 나온 게 뭐냐면 정의선 부회장하고 앱티브 사장님하고 부저지요 뭐죠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자율자동차와 관련해서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와 그 다음에 현대차와 그 다음에 완성차를 안 받는다고 삼성전자가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디스플레이의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증세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또 오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온 것이 수소차와 관련해서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5G와 같이 수소차와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대우 부품이 예, 수소차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이 대우 부품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많이 부진하죠. 전장산업 하는데요. 그렇게 예, 좋은 실적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비하면 당연히 수소차로서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미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기업이 예, 미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역시 지난번에 수소 로드맵 발표할 때가 이때부터 발동 걸린 건데요. 그죠?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러면 이게 몇 프로나 조정받았나요?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에 따른다면 이게 몇 프로나 조정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조정하고 내려왔나요? 거의 예. 원래 엘리어트 파동은 최소한 아무리 조정해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파동 실패니까. 382, 618이니까 61.8% 더 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미코하고 오늘 뉴로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유니크도 올라갔지만 대우 부품이 가장 강하게 올라와서 아주 맛있는 시세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수소경제와 자율자동차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뭐 그런 부품주는 또 더 날라갔습니다. 특히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멋있죠. 예, 이렇게 올라가서 큰 수익을 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낼지를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종목은 예,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짧게 제가 뭐 많이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짧게 짧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와야 되는지 입에 또 감을 잡았겠죠. 아 지금은 당장 또 순환매가 이 자율자동차와 그 다음에 어디로요? 아직 그러면 5G와 연결된 자율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주도주가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그죠? 기술주가 이게 또 나갔잖아요. 신고가를요. 자 그러면 또 나갔나요? OE 솔루션. 이제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RF, HIC 대장들은 아직도 간다. 예, 이게 그래서 자율자동차가 5G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해요? 5G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5G 장비주는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 LG 유프로스는 뒤늦게 올라오나요? 모르겠습니다. LG 통신주에서 얘가 또 올라갔나요? 예, 오늘도 좀 반등을 해줬네요. 전고점 돌파하고 전문가께서 얘보다 대장은 역시 지금은 KMW가 최고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RFHRC, OE솔루션 이런 식이 대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가 장대음봉이라든지 대량거래가 터진다든지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절대로 잊지 말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종목도 또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요. 저희들은 뭐 끊임없이 사가지고 우리 일원들을 동진세미캠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지게 나가는 모습을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수익은 벌써 이미 얼마 났냐 하면 수익이 제법 났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예, 제법 수익이 났습니다. 벌써 예, 상당히 수익이 37%가 났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데 자꾸만 이거 하나에 잘라먹다 보니까 수익이 커질 수가 없다.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나갔을 때 자른다든지 50% 자르고 또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예,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가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좋은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열심히 돈 도와주는 모습에 저는 또 더 힘을 내서 여러 좋은 종목을 안내해주고 어떤 식으로 가야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 함께 하겠습니다.